나 진짜 걱정인 게 킬러를 없애면 도대체 뭘로 변별을 하라는 거야? 그니까 그치, 변별이 진짜 왕물 수능이겠네 그냥? 맞아. 그래서 자퇴를 하고 싶어요. 미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동전 빡세지고 이제 진짜 리셋을 해버리네. 이제 안 되면 수시로 리셋을 그냥. 해버려. 행복 버튼 딱 수시로 리셋을 하고 자 다들 앉아. 앉아. 이현은 앉아있었어. 이미 앉아있어. 이현은 근데 그거 안 달 생각인 거야? 아니 봐봐. 지난 회의 때 하기 형이 너무 개판쳤잖아. 그래. 그냥 권력을 막 써. 그래. 그래서 얘나... 지금 징계위원회 넘어갔어. 아 그래서 걔가 왔구나. 오히려 잘 됐지. 그래서 내가 왕이야. 맞아. 이제 난 내가 왕이거든. 오케이. 나한테 잘하라고. 그래. 근데 그건 달고 말해줄래? 맞아. 내가 왕이야. 아 진짜 왜 이거 하려고 바뀌었어. 근데 오늘 좀 특별한 손님 왔어. 오 누구야 누구? 우리 학생회가 좀 인기가 많잖아. 우리 선도부야. 우리 선도부 정신 차려. 세계관 지켜줘. 우리 선도부가 좀 인기가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특히 많아. 아 이게 쉽게 캐슬 자리는 아니긴 한데. 그래가지고 오늘 한 분이 체험을 하러 오신다 해서. 한 분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극존칭을 쓰냐고 자꾸 아까부터 친구. 아 오늘 친구 하나가 이제 체험을 하러 오신다 해서. 오케이. 특별히 한번 구경하러 오라 했어. 그래 누군지 들어가 보자.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자. 가보자. 잘할 수 있는지. 들어가주세요. 안녕. 아 서준이네 서준이. 앉아서 앉아서 해야 돼. 소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난 서준이야. 아 난 안 서준이야. 그냥. 잘생겼다. 잘생겼다. 합격. 선도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구경 겸사겸사 하러 왔어. 아 근데 오늘 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학주 쌤이 또 한 명 잡아왔어. 아 근데 우리 학교 전교 1등에서 알지? 진짜 공부 잘하기로 유명하잖아. 맞아. 근데 걔가 지난 학기부터 정식 파이터로 들렸잖아. 근데 그 이후로 수업 시간마다 그냥 계속 수업도 안 듣고 딴 공부만 하는 거야. 아 정식. 근데 앞자리에서 그래버린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 웬 손잡이야? 이제 좀 알 때도 되지 않나? 자 오늘 주제는 정시대 수시야. 오케이. 정시 파이터 수시 일단 파이터? 다들 무슨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어? 나는 일단 수시. 예습 1등이면 내가 1등이잖아. 맞아. 오 그럼 이제 1등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전교 1등을 했구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는 수시 챙기고 있긴 한데 여차하면 정시로도 생각해보려고. 나는 수능 보기 싫어서 수시 아니면 모술로 하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들 수업 시간에 딴짓 조금씩은 해봤잖아. 나 안 해봤는데? 나도. 난 해봤어. 많이 했어. 아우 재수없다. 땜 얘기 안 할 데가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나는 꼬미볼 먹어봤어. 나도 먹을 거는 많이 먹어봤지. 나도 그 몸 자주 먹었는데 난 들켜서 쌤이 추연아 그냥 대놓고 먹어라 이러는데 아니 성대모사를 갑자기 해봤어. 아니 되게 윤사 쌤이셨는데 지긋하신 할아버지 쌤이셨어. 할아버지야? 할머니인 줄 알았어. 옛날에 게임 있었거든. 선생님이 춤추는 거. 맞아 맞아 게임 아니야? 맞아 쇼게임 알아? 맛동산 먹기 게임 되고 난 그래서 홈런볼을 좀 좋아했어. 홈런볼 소리가 안 나. 녹여먹기 개맛있음. 와사사삭 하면서 아, 먹어야겠어. 소리 없을까? 좋아하지. 나는 맨날 수시로니까 교탁 바로 앞에 앉았거든? 교탁 앞에 핸드폰을 모르는 거 알아. 와 등짝 밑이 어둡다. 아니 아까 뭐라고? 뭐 딴 짓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핸드폰 투지니까 그걸 탁 세워가지고 그걸로 인수 본 적도 아니 투지로 딴 짓을 한다고? 진짜 개야무지다. 아, 진짜 중요하다. 근데 진짜 이게 레알 맞는 게 선생님들이 꼭 이 바로 앞자리를 못 본다? 절대 못 보시지. 샌디는 무조건 막.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있으면 여기 핸드폰 붙어있는 거야. 맞네. 선생님이 막 이렇게 붙어있어. 지아 너 뭐해? 선생님도 점점 진화하신다고. 너 뭐 해본 거 있어? 나는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 시간에 노트북을 다 꺼낼 수 있단 말이야. 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을 모아두고 노트북을 꺼내놓게 하면 뭘 하겠어? 설마? 게임? 오데오 가야지. 아, 좀 추운 곳으로 이제 칼바람이 좀 부는 곳에서 그치, 이제 칼바람. 마우스를 항상 무음으로 챙겨야 돼. 무음 마우스로. 마우스 패드가 있으면 뭐 소음을 이제, 줄이려고 그치.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그러니까, 위해서도 있지만 놀아도 혼자 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아, 너 되게 나쁘면서 착했다. 무슨 적이야? 나만 망하면 되니까. 마우스 없을 때는 좀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체스를 좀 중요하지. 양심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가지고 확실히 논리가 늘어날 수 있긴 하겠다. 아, 너무 내 빼고 있긴 좀 양심이 틀려서. 아니 근데 전산 그 컴퓨터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그게 되는 거야? 모든 과목에서
체육 때는 안 되긴 해. 어~ 체육대 들고 다니면 대놓고. 그치. 그건 좀 이상해. 이건 저렇게. 어. 나는 그리고 또 넷플릭스 보는 친구는 많이 본 것 같아.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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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팟을, 여자애들은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돼. 맞아. 근데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서 우리 학교는 교복이 후드티여서 후드티를 쓴다는 거지. 아~ 후드티를 안 입었다 하면 에어팟 끼고. 아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머리가 길으려고 했어.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롤 하다 보면은 아! 아! 나오잖아, 나도 모르게. 근데 난 얼마 죽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기만자네, 내가 봤을 때. 와, 그럼 너 어떻게, 너 게임 못하겠다. 아니, 사실 나도 그래. 좀 할 말이 있는 게. 송원준 지면 엎드려 뻗쳤는데. 바로 걸려? <걸려? 웃음> 스스로. 야!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게 있었어. 컴퓨터 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정시 파이터. 제수 파이터. 너무 암울한데, 이름이 제수 파이터네. 너무 멀리 내다본다.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들이 우리 반에 또 한 절반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정보 컴퓨터 수업을 아 그치. 사실 필요가 없지. 들을 이유가 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 수업하고 계시고 우린 다 이렇게 뒤로 있는 거야. 단체로 스타크래프트를 깔아서 아 민속놀이를 했구나. 아. 시작됐지. 암묵적인 놀이. 시작됐지. 정보 시간이 있는 날은 이제 축제로구나. 잔치 한 판이 벌어지고 그치. 나도 이제 그때 폭풍적으로 이름 좀 날렸거든. 폭풍적으로. 근데 솔직히 나는 그래도 수시를 챙기니까 그치, 열심히 생기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지만 정시 파이터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걸 들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에바지. 이과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도 굳이 정시 파이터 입장에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그 뒤에 기다리 책상 나와서 아~ 공부하고 있거나 다른 공부하고 맞아. 있거나 맞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인강 듣는 친구도 봤어. 아예 그냥 나가가지고. 근데 약간 선생님도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걸 아시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시는데도 약간 용인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끝까지 신뢰해주시더라고. 악착같이. 너네가 생각하기에 정시랑 수시 중에 뭐가 더 힘들다 생각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게. 그니까. 대학교 와서도 이걸로 싸워. 그래? 맞아. 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경험하는 줄 알았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듣기로는 매 1년마다 이게 돈대 떡밥이. 아~ 새내기들끼리 진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리얼하다.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딱 하기 좋은 얘기긴 하지. 그니까. 얘기가. 그래서 뭐가 더 힘들다 생각해. 난 솔직히 내가 일단 수시잖아. 그치. 솔직히 수시 힘든 것 같아. 수시 힘들어. 왜냐면 수시는 일단 쭉 달려야 되니까 고1 때부터 공부를 어쨌든 쭉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이거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다 해야 맞지. 되지. 사바사바 해야 되고. 뭐 대회도 나가고. 대회? 난 대회가 너무 힘들었어. 맞아. 진짜 시험 맞아. 기간에 토론 대회 있잖아? 그래! 나는 토론 대사도 외우고 자료조사 하는 내 말이! 아 근데 난 진짜 개빡치는 게 뭐냐면 프린트 한 장 없어서 0.1점 깎이는 그 슬픔을 알아? 말도 안 돼.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내 등급이 바뀐다고. 맞아. 또 약간 영재 보면은 영재고야? 우리 영재고야? 우리 영재고야? 전화하고 왔어. 맞다. 찍먹하고 왔어. 영재고에서 와가지고. 영재고에서는 사실 대회도 대회인데 대회보다 우리는 학점으로 받아. 학점 따는 것부터가 좀 힘들었어가지고. 결국은 수시도 내신 1순위잖아. 맞아. 사실 1순위이긴 하지. 정시도 정시 나름대로의 힘든 게 있는 것 같긴 해. 당연하지. 일단은 자기가 되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한 2학년, 1학년부터 정시 파인터를 선택을 하면은 그치. 그러면은 다들 이제 내신 공부하는데 맞지, 자기 혼자 다른 공부를 할 때 그 불안함이 엄청 클 것 같거든. 맞아. 확실히 본인이 선택한 길이 그렇다 보니까 맞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요즘 커리큘럼이 진짜 다양해졌단 말이야. 수능이랑 하등 상관없는 과목을 듣는 맞아. 그러니까 예서가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점점 국수형의 범위가 줄어들고 맞아. 근데 지금은 진짜 많아. 진짜 정시 파이터 입장에서 이게 옛날 같으면은 학교 수업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는데 맞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지. 나는 수시 올인했던 이유가 나는 그 한 번에 내 인생을 걸 자신 있어. 아 맞아. 진짜. 모의고사 한 방으로 다 결정나는 그게 에바긴 하지. 사실 뒤가 없잖아 이거는. 오, 수시는 있긴 솔직히 해. 있긴 해. 무한으로 수시는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수시는 사실 재도전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어떤 일도 있냐고 들었냐면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한 거야. 그래서 자퇴를 하고 다시 들어갔어. 미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점점 빡세지고 있어. 진짜 리셋을 해버리네. 이제 수시도 리셋을 해버려. 행복 버튼 수시도 리셋을 하고. 그럼 서준이는 지금 수시 말고 논술 위주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치. 그럼 약간 논술 위주로 준비하는 그 마음 상태 안 좋았네?
심리적 상태가 어때? 아 사실 내가 수시는 이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문술 그리고 나는 사실 재수를 할 생각이 없거든. 아~ 나는 수능을 열심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 이미 너무 잘 알아. 사실 논술 문제들이 나한테 잘 맞는 문제들이고 내가 진짜? 영재고 준비를 하면서 많이 풀어본 유형들이라서 나한테는 되게 이득이 되는 와~ 지름길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대박이다. 사실 마음에 큰 부담은 없어. 자신감 있네. 개멋있다. 근데 이게 논술도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수리 논술 준비해본 사람들 수리 논술은 수리 논술은 실력이지. 이거 진짜 실력이거든. 이거 약간 서울 올라가서 딱 다 같이 이제 시험 보고 내려오는 거잖아. 약간 과거 시험 감성으로. 그래서 한번 딱 보고 자원 복제.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늘 목표로 하는. 그래서 진짜 할 것 같아. 아 나도 와. 나도 그럴까. 대박이다. 대기 걸릴 것 같긴 한데. 대기가 몇 번 걸릴 것 같아. 3번. 3번. 오, 3번이면 충분히 더니까. 아 충분히 돼. 충분히 돼. 그리고 일단 정신은. 지금 정시판이 점점 고이고 있다. 아 그치? 맞아. 이번에 N수 역대 최대 찍었잖아. 야 진짜? 몇 프로지? 모르지. 아무튼 최대야. 누구한테 물어봐. 최대잖아.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야. 사실 맞아, 이대로라면. 맞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똑같은 시간만큼 공부해서 대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시는. 맞아. 그치. 불리하지. 그래도 수시는 그나마 같은 시간 싸웁니다. 동안 학교를 다닌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딱 3년 그거 보는 거니까. 진짜 맞아.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현역이 진짜 수시 안 하는 거는 너무 아까워. 아쉬운 거 같아. 약간 현역의 특권 아니야? 그게 진짜? 맞지.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예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물수능이 나와버리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 근데 옆에 있는 10등 하는 친구랑 똑같이 실수했는데 아~ 같은 등급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좀 억울할 거 아니야? 그치 억울하겠지. 그럼 너네는 만약에 수능을 볼 때 물수능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불수능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나는 확고하게 불수능이야. 불수능? 솔직히 나도 불수능이긴 해. 나도 불수능이긴 해. 사실 불수능 막 아 짜증난다 하지만 다들 맞아. 좋아하네? 아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차악이지. 차악. 아. 물수능은 최악이야. 둘 다 이렇게 양극단에 있으면 불수능을 선택하는 게 맞지. 맞아 맞아. 물수능은 내 점수에 전부를 담을 수 없어. 맞아. 아, 진짜 맞네. 맞네. 선장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억울하지. 좀 더 이렇게 있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왜 불수능이 났냐면 나는 물수능을 봐도 그렇게까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 아, 왜냐면 내가 어쨌든 실수 똑같이 해. 그러니까 수능을 막 엄청 타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수능이어도 그냥, 그냥 그렇게 보고 물수능이어도 그냥 그렇게 보니까 이제 물수능이면 갈 대학이 없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구나. 아 물수능은 내가 볼 때 그리고 못 보면은 인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냥 막 쉐어하지 않는 한 그래가지고 나 나쁘지 않은데 했다가 이제 나쁜 거지 결국. 그래 시험 보고 이제 나갈 때 이러면서 안 된다고 진짜. 맞아. 근데 불은 진짜 맞아. 느끼잖아. 내가 막 예를 들어 막 나 원래 화자 컷이 10분 컷이었는데 갑자기 막 30분 컷 해봐. 맞아. 진짜 개념을 보잖아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있겠다. 왜냐면 물수능은 그냥 쉽게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맞아, 게 맞아 맞아. 불수능은 이건 불수능이라고 확실히 인지가 오니까. 모르지. 그리고 아 이거 불수능인지 아, 모르잖아 이게. 사실 그치 내가 흔들리는 건지 내가 어려운지 애매하지. 약간 멘탈이 약간 약한 친구 입장에서는 물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치. 이게 실수가 엄청 커지는 그 단점은 너무 큰 것 같긴 해. 맞아 불수능에서 맞아. 예를 들어서 막 나는 만점인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 아 진짜 그런 그게 있었대 수능에서. 그럼 진짜 너무 우울하지 않겠어? 네? 어떻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물수능일수록 수능 원서 접수하는 그 운이 적용돼가지고. 그치. 힘들어. 그러니까 되게 빡빡해지니까. 맞아. 불수능이면 점수가 널찍널찍하니까 알아서 따다다닥 되는데. 원서가 몰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약간 불수능은. 이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학생들 간에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변별력이 딱 생긴단 말이야. 아 그치 변별하자. 맞아 맞아. 근데 물수능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 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치. 막 저 반에서 2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운 좋아가지고 따다다닐 수도 있고.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게 맞아. 오히려 좀 더 화날 것 같아. 너무 화나지. 진짜 어떻게 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당연하지. 맞지. 아 그러니까 난 솔직히 수시긴 한데 최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치. 없는 것도 있지만 최저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자꾸 무슨 뭐 킬러문항 뺀다고 그러니까 막 완전 바뀔 것 같이 자꾸 말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뭘 공부해야 될지. 맞아, 맞아. 근데 나 진짜 걱정인 게 킬러를 없으면 도대체 뭘로 변별을 하라는 거야? 그니까 사실상 그치 변별이 그럼 진짜 왕물 수능이겠네 그냥? 맞아 아니 그러고 또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최저가 얼마 지금 다 같이 어느 정도 잘 봤는데 갑자기 다 같이 4등급 이렇게 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우리 똑똑한 예서한테 딸내미야? 절대 그러니까. 예서가 딸내미야? 좋아하냐 너? 예서? 야 얘 예서 좋아하네. 야 옛날에 예서를 좋아해서 불공정하다. 야 이거 불공정해. 심판 받고 지금 벌점을 몇 점을 줘야 될지 정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1점만 줘도 충분할 것 같아. 딴 공부 조용히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하는 건 용인해 줄만 하다고 생각해. 맞아. 솔직히 같은 학생 입장에서 다 대학 가려고 하는 일인데 그치. 명목상 1점, 나도 1점 정도. 일단 난 개인적으로 사범대를 좀 희망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예서도 예서지만 그 선생님의 입장이 너무 공감이 돼. F야? 나 F야. F야?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진짜 걔가 진짜 티 안 나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공부하고 있었으면 선생님이 그치.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뭔가 인강 듣다가 실수로 이게 쑥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했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이 얼마나 준비하시는데 그치. 힘들겠어. 그거를 열심히 고3들을 맞아, 맞아. 위해서 준비해 와가지고 자 지금 미리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전교 1등이 그런 일을 했다는 점에서 그 학교 풍향을 일으키기에 되게 크다 생각을 해. 그래서 예서도 이렇게 한다는데 하면서 될 수 있다. 야, 예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학생들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맞아 그러네. 선생님도 사람인데 사실 그렇다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 상처받으실 수 없대. 기분 나빠. 너 수상할 정도로 감정을 잘한다며. 수상할 정도로 감정이 서준이는 마지막으로 나는 사실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예서한테 벌점을 줄 자격이 있을까 싶긴 한데 냉정하게 말해보자면 나는 한 2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기분도 기분인데 이제 전체 학생들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전교 1등이 저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어떻게 맞아. 하면 살아남을까? 맞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원치 않더라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원하진 않겠지만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많이 주는 거는 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이 정도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그럼 대충 벌점 몇 점 받아야 될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회의 결과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서 딴짓을 한 예서는 별점 2점으로 결정할게. 좋아. 좋아. 저 딴 거 같아. 가슴이 좀 아프네. 아 힘들다 야 진짜. 아 이제 제대로 돌리러 가자. 야 공부나에 지금 지금 벌써 이제 그래. 뭐야 언제냐 지금. 논술 준비할래? 재밌어. 얘 논술로 돌리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돌아있어 약간. 그러니까 살짝 초롱초롱해. 행복해.